일러서 짐 챙기고 강아지들 보러 가고 있어요. 잘 있었어? 안 싸우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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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요. 메로 일로 와. 메로 메로 아? 아?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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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생한테 왜 그래?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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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솜 메로 싫어? 메로 싫어요? 메로 싫어? 솜이 메로 싫어? 진룡기 부회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더니 어른 저녁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라면 먹으려고요. 나 약속 지켰어. 그런 홍원장 네 말처럼 그 어마어마한 침을 벌써 다 사온 순영 울산 쪽에서 알아도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메로 메로 강아지들 밥 챙겨줄 시간이에요. 메로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을 좀 적게 챙겨줘야 되는데요. 메로 밥이고요. 요거는 수루미 밥. 메로는 밥이 모자라가지고 맨날 수루미 밥을 탐내거든요. 일단 메로부터 먼저 먹일게요. 메로 밥 먹자. 메로 수름 메로야 메로 이수름 개들이 말이야 사람을 개무시하고 말이야 사이트에 리뷰 남겨주신 분들 적립금 지급해드리려고 이게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자동 지급으로 설정을 했더니 글 후기, 사진 후기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적립금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진 후기랑 글 후기 적립금을 금액에
차이를 줘서 따로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일일이 제가 확인하고 넣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먹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경상도 사람이 다음 문장을 읽는 표기로 올바른 것은 56개. 다음 단어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좀, 그것 좀.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야, 이 사과 파이다. 이 사과 진짜 별로다. 다음 표현의 경상도식 억양 표기로 올바른 것은 뭐라 캐쌌노. 꽃표 블루베리 스무디. 떨어진다. 니 어제 아래 뭐 했노. 이게 다 니끼가. 니 뭐고. 재밌나. 경상도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숨어있다. 이 중 경상도 사람인 척 흉내내고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니 진짜 부산 사람 맞나. 맞다. 니 맞나. 내도 맞다. 했니 안 했니를 부산말로 해봐라. 영철이. 미안한데 오늘 약속 취소해야겠다. 앞 이럴 기가. 새그럽고. 가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더니 계속 가라고 하더라. 가라 캐가 갈라 카이. 가지 말라 캐가 안 갈라 카이. 가라 카드라. 임마 점마 금마. 을가무라 얼려 먹어라. 성적표가 나왔다는데 안 보이네요. 3등급이라고? 네. 예. 56개 맞았고, 좀 맞았고, 파이다 맞았고. 다른 건 다 맞았네. 제가 음치거든요. 제가 지금 음감이 약해가지고 높낮이 표기하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 그거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1등급 같은 3등급 받았습니다. 베롤러 안소름이 가. 메로 어딨자. 메로 어딨자. 혹시 이게 맞아? 메로공주. 메로 가자. 메로 가자 일로. 수로미는 안 돼. 수로미는 기침해서 안 돼. 수로미 가. 메로 일로 와. 알지. 배로 왔어요. 배로 갈 거예요. 숨이 났는데. 배로 예뻐. 봐, 소름 기침하잖아. 안 돼요. 가. 배로. 소름이가 기침을 좀 해가지고 소름이는 두고 메로랑 둘이서 다녀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메로 메로 일로 메로 일로. 잔만하다. 잔만해.
영상 편집 마쳤고요. 브랜드 컨펌까지 받아서 비공개로 업로드 해놓은 상태고요. 8시에 영상을 공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치킨 너겟이고요. 감자 튀김. 그리고 햄버거. 양식으로 잡수었어? 뭐 한식으로 잡수었어? 아니면 오마카세 이런 걸로 밥 먹자. 메로 메로 밥 먹어. 밥 먹어. 메로 메로 일로 와. 밥 지수는? 친구가 메로 봐주는 조건으로 김장김치 마음껏 양껏 먹으라고 했거든요. 친구네 김치가 겁나 맛있어요. 2박 3일 동안 김치를 제대로 조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도식 젓갈 베이스의 짠 김치인데 칼칼할 정도로 매콤한 고운 김치입니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저희 집은 김장을 안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김치를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얻어먹어본 김치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김치입니다. 탑티어 월클 김치.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있어요. 왜 메로 밥을 훔쳐 먹어? 안 돼. 메로 밥이야. 메로 밥. 왜 메로 밥을 먹어? 이슬을. 야! 수미 밥 먹어. 메로 밥이야. 메로밥. 연이 먹을 게 없어서 메로밥을 해서 먹나. 다이어트 하는 애 밥을. 밥 먹어. 밥 안 먹어? 밥 먹어봐. 술은? 응. 맛있겠지. 맛있겠지. 밥 다 먹었어요. 우리 강아지 밥 순삭했어요. 밥 잘 먹는 강아지 예쁜 강아지. 밥 잘 먹는 강아지 예쁜 강아지. 개분들. 오늘 아침은 친구네 김장김치입니다. 다이소 가야 돼가지고 옷을 좀 입어봤습니다.
짠. 친구한테 영업당해가지고 구입한 친환경 비닐봉투입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데 전에 쓰던 비닐봉투보다 좀 더 탄탄한 느낌? 환경에도 좋다 하고 판매하는 저도 좀 양심의 가책을 덜고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면은 좋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상관없으시려나? 이런 친환경 패키지 제품 받았을 때 좀 신경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친환경 봉투로 바꿔봤고요. 다이소에서 영수증 꼽는 클립보드 하나 더 사왔습니다. 이거는 저때 산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핑크색으로 하나 더 샀어요. 강지들 일로와. 강지들 일로와. 일로와. 강지들 메로. 여름 메로. 김치. 오늘 저녁은 친구네 김장김치입니다. 짠! 뚜레쥬레에서 사온 치즈방앗간. 맞나? 치즈빵이거든요. 제가 이 빵을 진짜 좋아해요. 약간 치즈 호떡 그런 느낌인데 진짜 존맛.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싶은 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사 먹어야 돼요. 수영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 빵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미친 듯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뚜레쥬레 둘러서 사왔잖아요. 요새 제 유튜브 피드에 자꾸 환상의 커플 클립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상의 커플을 정주행 중입니다. 예쁜 이 수박만해. 아니야 이뻐 이뻐. 무슨 성모상자. 제 어드벤트 캘린더가 22일, 23일, 24일 이렇게 3일이 또 밀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벌써 지났지만 뜯어볼게요. 우와. 어떡해. 이 친구들은 원래 나왔던 초콜릿들이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초콜릿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뜯었어야 했는데 아 아쉬워라.
오늘 점심은 갈치 속젓 열무 비빔밥입니다. 소꿉 친구인 세프와 반갑게 인사부터 나눴대. 반남이? 남진 씨. 지우민입니다. 지은이 X기도 하고요. 백스테이지에서 애들들의 옷차림을 점검하는 세프. 네, 대표님 아는 분이세요. 바로 그때. 와 스타. 재계약은 아예 여자. 지난번엔 제가 언니라고 불러. 맥스라는 말고. 12개 메로 비켜요. 메로 왜 카메라를 가리노. 내가 집을 오래 비워야 되니까. 이 언제 가서 언제 오는데? 금요일에서 월요일이나 일요일 날? 금토일. 금토일. 유 앞에 학교 가니까. 아 정확했나? 오늘 저녁은 방금 끓인 계란국에 김장김치 그리고 오늘 낮에 만든 버섯 솥밥입니다. 근데 이제 버섯은 다 건져 먹고 없는. 마지막에 후추간을 안 해가지고 후추 좀 뿌려줄게요. 계란국은 후추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후추를 팍팍 뿌려줍니다. 이슬아 일로 와. 술은 밥 친구를 얼른 소개해볼게요. 물어 봤은 거 아니다. 오늘은 초록색 폴라티에다가 남색 가디건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었고요. 거의 뭐 필승 조합인 데님을 이렇게 입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이어드한 거는 티가 나야 돼요. 레이어드한 티가 까를 또 이렇게 저렇게
에 매치를 해가지고 이거 봤고요. 누군가 해. 소름. 이소름. 소름. 열심히 하겠지. 아! 저렇게 맞았다니까, 내가. 조폭한 게. 이재모 피자 존맛. 햄든 없지. 엄청 두꺼워. 옛날에 그 시카고 피자 유행했을 때 두꺼운 그런 느낌이야. 이거 갖고 올게요. 내가 막 아 이재모 피자가 맞네?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 이재모 피자 존맛. 유명했잖아. 두개줄을 소금빵, 그라탕, 꿀사과. 아니 반찬 맛있다. 덜 진해서 좋아. 진하다고? 응. 연해서 좋아. 예원이가 맡아서도 안 와도 된다고 말했는데 예원스 땡큐. 메로 보고 싶다고 데려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원스 땡큐로 끝난 거야? 그렇게 아들내미 보고 싶다고. 아니 아니야 딸내미야. 우리 메로 딸이라고. 아니 연영이가 안 데리고 가네 자식을. 메로 데리고 가면 술 피우지. 얼마나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니까 열심히 살고 새해는 바쁘게 살아야지. 모르겠네. 해운대 경찰서 거기 가야 될 걸? 지구대 가면 되나? 지구대는 안 될 것 같다니까. 연합대 임신 가능할까요? 이 정도는 치료 검사도 안 해도 되는데 나 궁금한 게 해양 경찰서 해운대 출장소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지 제일 큰 해운대 경찰서가 있어. 무슨 일이고 이게. 아 잘못 포장했네. 연말에 경찰서를 가네. 경찰서가 내 지역에 무슨 거예요? 어 모르겠네. 에? 왜? 여기서 니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잘하네.
귀여워?